안녕하세요.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입니다. 마카오인 홍콩 아웃코스로 홍콩에서는 꼭 중요한 그 교통수단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티마리 같은 기념을 하는 이 옥토퍼스 카드를 픽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사실 리뷰나 찾아보지 않았다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보통 인터넷 쇼핑 하는 게 인천 홍콩 공항에서 수령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카오로 가서 마카오에서 페리로 해서 홍콩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서 정말 검색해보기를 너무 잘했구나. 출발하기 전 이게 삼촌 출국장 북스토어에서 지금 이렇게 카드 이쁘죠? 이행하는 거. 마카오 도착했습니다. 여기 마카오 공항인데 생각보다 공항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날에 음력 양력 생일이어서 정말 해보고 싶은 여행 혼자 패키지 아닌 혼자 스스로 일정을 짜고 또 혼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마카오 하면은 뭐 우선 떠오르는 게 뭐 카지노를 연상하겠지만은 저는 이번 여행에서 유네스코가 이 마카오 구시가지 마카오 반도 쪽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거의 30군데나 있대요. 장소가.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오후에는 5승급 베네시안 호텔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모양을 많이 딴 그 호텔에서 좀 호캉스 하고 그 다음에 페리를 통해서요. 페리를 통해서 이제 홍콩으로 이동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되네. 글쎄요. 이제 나이든 시녀가 자충우돌 해가면서 혼자 하면 많이 보려고 합니다. 로밍한 이신 데이터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57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카오 날씨는 지금 밤인데도 체감 온도가 24도 온화한 날씨인 것 같아요. 마카오 여행은 11월에서 4월까지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이청은 출국장인데 여기 이제 세븐일레븐인가? 그게 잠시 좀 들으려고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밤 시간이라서 공항이 한적합니다. 맥도날드도 보이고 지금은 공항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준비한 eSIM을 활성화시키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카오 지금 공항에서 모닝커피 하려고 지금 카페를 여기서는 알리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예 여기를 역후 해보려고요. 마카오 달러 파타카라고 부른데 MOP 19달러네요. 19달러면은 지금 커피 나왔네요. 마카오 달러로 19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결제된 게 3,325원. 짠! 와우, 양도 많고
컵도 이뻐요. 지금 여기는 공항 출국장인데 컨벤션 스토어는 지금 문이 닫혔고, 그래서 밴딩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서 마카오의 첫 커피 지금 시식하려고요. 새벽 시간이라 택시도 좀 없어요. 아, 이제 택시 안 되었네. 지금 마카오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 마카오는 핸들이 왼쪽이네요. 기사님이 알리페이를 받는다 해서 여기서 호텔까지는 뭐 지금 구글맵을 보니까 7분밖에 안 걸려요. 아주 가까워요. 웅장합니다. 베네시안 호텔. 와우. 다 왔네요. 마카오에 있는 베네시안 호텔입니다. 공항에서, 마카오 공항에서 택시로 7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호텔의 메인 로비입니다. 이 호텔은 아마 2007년도에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개장을 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이 길로 따라가면 이제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는 여기 주변에 많은 호텔마다 있지만은 이 베네치안 호텔이 최초의 카지노를 열었다 하네요.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도시를 이렇게 컨셉을 해서 만든 곳이라 아직 그 운하는 못 봤어요. 곤돌라, 나중에 오후에는 곤돌라 시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리조트에 있다 보니까 많은 고급스러운 쇼핑센터도 있고, 운하는 산루카 운하와 마르코폴로 또 그 세 개가 흐르고요. 그리고 객실들이 70제곱미터로 스위트 올 전 객실이 3,000개가 넘는 객실이 저 스위트 룸으로 되어 있다네요. 저도 오늘 여기서 1박을 합니다. 체크인 시간이 11시다 보니까 새벽에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아직 체크인 못하고, 호텔에 짐을 맡겨놓고 지금 세나도 강당 가려고 버스 타려고 지금 버스 스테이션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지 시간 6시 52분인데요. 아직 관광객들도 많이 보지 못했고, 너무 이 아침 공기가 뭐랄까요, 아주 초가을 그런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버스 스테이션이구나, 버스 타는 데구나. 버스인데 갑니다. 어디 가냐고요? 마카오 반도 구시가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된 30곳을 다 보지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 봅니다. 현지인들이 꽉 차네요. 멀미 날리네요.